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른 강릉시가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정 결의를 했습니다. 시청 안팎에서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만들어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시의 3월 직원 원내조에 공무원 남녀 대표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을 위한 결의문을 읽습니다. 우리는 공직사회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온정주의를 배척하고 성희롱,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또 금품,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위기 상황임을 알리고 모범적인 처신을 당부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몇이 크게 이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부녀회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무원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간부 공무원은 조형물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청 안팎에서는 말뿐인 자정 결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것이 아니고 조직 전반적인 기강 해이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자정 결의대가 아니라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 수립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